비풀기 노래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황금기. 살짝 졸졸 흘리기 시작해. 날라가스. 오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래요? 자 지금 귀풀기를 위한 다섯 명의 한 곡 듣기가 끝이 났는데 김현철 씨 표정이 한 5분 전과 굉장히 달라요. 괜찮으십니까? 진짜 어렵네요. 예. 아, 특히. 애들 목소리는 아까도 저 다섯 명이 흉내를 냈지만 네. 누구든지 목소리만 조금만 받쳐주면 낼 수 있거든요. 아 저는 벌써 이게 네 분이 어른 흉내를 내는 어린이들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 흉내를 내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멘붕 거기서부터 일단 멘붕이에요. 침착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진짜 성인을 찾는 거니까 네. 네. 성인이 많진 않겠죠. 그러니까 다 보통 아이들이 많을 거고 성인이 아마 한두 세 네 명? 한두 세 네 명? 뭐야 한두 세 네 명 봐. 다섯 명 중에 한두 세 모르니까. 잘한 얘기 아니야. 아니 지금 뽀뽀뽀 친구들이 다 와갖고 지금 그게 아니 지금 사실 소년인지 소년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남녀도 구분이 잘 안 돼. 적어도 아니 내가 여기서 그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서 중점적으로 들었던 것은 네네. 영어 발음이에요. 영어 발음. 저도 그랬는데 영어 발음 어린일수록 영어 발음이 괜찮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네. 영어 발음 어린일수록 영어 발음이 괜찮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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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네. 네, 다 괜찮더라고. 자,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보이시는데 일단 지금 예상하시는 거는 최종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약간 마음 가볍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 한번 예상을 마음 편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볼 때 1번이 소리를 내기 전에 소리를 참았다가 내는 게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예. 그러니까 그게 노래를 많이 불러본 나름대로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거든요. 장윤정 씨. 저런 반응이 솔직해요. 아 네. 저게 납니다. 네. 일본 분은
처음에 그 아기 목소리가 나오다가 본인이 내게 약간 어려운 음역대가 되니까 호흡이 많이 이렇게 어른 호흡이 들어갔어요. 아하. 근데 4번 분은 약간 성대를 누른 듯한 아이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누른 듯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억지로.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좋습니다. 1번 너무 조용한 거 아니고요. 아니야. 진짜. 자, KBC는요? 아, 저도 일단 4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어허. 봅니다. 4번.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그 아무래도 감추려는 의도들이 좀 보이는데 그 순간순간 좀 드러나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저는 4번이 뭔가 숨기려 했던 약간의 어른 톤이 중간에 들렸던 것 같은. 아, 감추려 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한 명 있다면 저는 4번. 한 명. 그다음에 두 명이 있다면 여기다 1번 추가. 자, 네. 세 명이 있다면. 세 명이 있다면 3번 추가. 3번. 네 명이 있다면. 네 명. 아, 장성규 뭐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아, 확인해 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명이 있다면. 5번까지 찍겠네. 자, 진실을 듣는 황은기 슈퍼 히어로 한 명을 선택하셔야 하는 1라운드입니다. 자, 1라운드에서는요 다섯 분의 도전자가 개인곡을 30초 내외로 부르시게 되는데요. 히어로들은 도전자들의 노래를 들은 후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확실하게 진짜 성인이다 생각되는 단 한 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전자의 무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려라 황금기.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정이 막 두근댔고 잠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새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아, 김현철 씨. 약간 멘붕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안이 벙벙하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십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어른 같다고 그렸는데 이거는 어른의 흉내를 내는 아이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 뒤에 호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네네. 이것은 다음 프레이즈를 준비하기 위한 어린아이의 어떤 준비 자세다라는 게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금 뜻을 예. 바꾸셨는데 네네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강타 씨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노래 부르신 분이 아이여야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이 상황들이 더 놀라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노래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아이다. 성인이라 믿고 지우세요. 싶은데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지우세요. 아 근데 장성규 씨 우리 왜 계속 이거 누른 다음에 안 보고 네네. 그거 왜 말 물어봐요 계속 이게. 이게 지금 눌렀다고? 대본이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원래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대본에 충실하고. 저 앵무새예요. 대본대로 갑니다. 갈게요. 자, 그럼 다 지금 정산이 된 것 같아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정산? 줄게 아니 줄게.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 투표는 최종 결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히어로분들의 개인의 생각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도전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히어로분들은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하. 성인이다? 끝나 황금기 슈퍼 히어로 본격적인 1라운드 이렇게 보이겠지? 개인 쪽에서 누가 우리 쳐다보고 있는 자, 1라운드에서는요 자, 다 누르신 것 같고요. KWC 씨가 마지막으로 버튼을 내려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언니!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냐 그 이유를 알고파 같이 눈사람 만들래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그래 안녕 야 너무 드렸다 앞에 대사까지 너무 언니 아, 이거부터 했어 지금 바로 이 도전자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히어로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세상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거 자 모두 누르셨나요? 애가 더 애인 척하면 그게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자, 바로 이어서 3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쉬운 걸 몰랐을까 이 옷들을 고를 시간에 30분 더 널 안아줄걸 난 몰랐어 너의 맘의 크기도 옷 사이즈는 알았어도 너를 숨쉽게 하는 법도 까먹고 또 헛짚었어 차라리 내 교환했다면 쌓이는 것 없이 말했다면 이렇게 네가 차갑지는 않았을 걸 끝이 나고서야 깨닫는 걸 아. 야. 일단 저 간식 좀 줘야 되겠네 정말 잘하네 네. 저 친구 아. 너무 잘했어 너무 핵이네. 잘했어 핵이네 아. 아. 오늘 어렵다 자 3번 도전자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엔 네 번째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아이고 어렵다. 아 이거 힘들다 또. 아틀란티스 소녀. 이 진실을 듣는 황금기 슈퍼히어로 개인곡 30초 듣기 이제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네. 5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봅니다. You want think of my pops? I got 20.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아, 이 친구 잘하네. 뮤지컬의 한 편이었어. 이 친구 잘해. 오, 아, 자, 이렇게 해서 개인곡 30초 듣기 무대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히어로 다섯 분의 의견을 모아서 진짜 성인이라고 생각되는 도전자 한 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명은 우리가 정해야 돼. 여기서. 사실 목소리 너무 예뻐서 이 뭐? 제일 여자인지 남자 한 명 그중에 제일 예뻐. 나는 원래는 이건데 현경 씨 입장에서는 저쪽 의견은 다 이거야. 어떠십니까? 1번이랑 3번은 맞는 것 같아. 어린이. 답을 못 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3번, 4번이 제일 많아요. 이거 이거랑 이거 어때요?
잠깐만. 아, 얘기가 진짜일까요? 어, 가짜일까요? 어, 그러면 확실한 거부터 네, 할까요?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아, 어떻게 무서워. It's gonna be another day. 다이 같아. 다이 같아.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와, 대박. 어렵네요. 성인이 아마 한두 세 네 명? 한두 세 네 명. 왜 그런지 모르니까. 히어로들이 생각하는 진짜 성인은 누굽니까? 진짜 성인은 1번입니다. 1번이 진짜 성인이다. 네. 자, 확실합니까? 네. 만약에 이번에 틀리시게 되면 상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아. 도전자분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과연 히어로들이 선택한 1번 도전자가 진짜 성인일지 아니면 10대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 이거? 틀리면 어떡해? 나온다 이제 공개한다. 야 이거 떨린다. 지난번에도 그랬어. 계속 그래. 뒤로 갈수록 잘 불러.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공개될 거니까 그냥 어른처럼 불러버리는 거 같아.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맞습니다. 1번이 없어. 그치? 나도 1번, 5번. 나름대로 연령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 내는 어려운 음역대가 되니까 어른 호흡이 들어갔어요. 세월이 좀 묻어있는 호흡이 있어요. 안 어릴 것 같아요. 제 픽입니다. 씨가 요즘 톤으로 한다고 했던 1번 도전자는 이분은 10대였습니다. 이게 이렇다니까요. 와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아? 정말 잘한다.